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. 이번에도 상당수가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돌파 감염입니다.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. 대구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1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. 19명 가운데 간병인과 가족을 제외한 환자 16명 중 11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입니다. 대구가 돌립대병원에서도 확진자 12명이 더 나왔습니다. 누적 확진자는 161명으로 이 가운데 43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. 두 곳 모두 간병인에게 가장 먼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. 열흘 전 경북 의성의 요양병원에서도 20여 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 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% 안팎인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주기적 선제검사를 좀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 방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을 하고도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많이 줄어드는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4분기부터 백신 추가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처음에 접종을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 종사자와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진료병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 서구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0명으로 늘었습니다. 북구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2명 더 나와 관련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. 0시 기준 확진자는 85명으로 어제 57명보다 28명 더 많았습니다. 경북에서는 구미 12명, 포항 8명, 경주 7명, 김천과 청도 각각 3명, 고령과 칠곡 각각 2명, 영주와 경산, 의성, 울진 각각 1명 등 11개 시군에서 41명이 나왔습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